영화관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지? 없어. 저녁에 하자네. 저녁에. 그럼 좋지. 그게 해야지, 그런데, 같이.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중신. 중매? 네, 중매가지고. 근데 뭐? 그러면은. 뭐래? 어떻게 만났느냐? 우리라? 중신했지 뭐. 그럼 연애 데이트 이런 것도 잘 안 하세요? 에이, 데이트가 어디서 옛날에. 아버님이 변하잖아요. 알고 만나신 거예요? 중신애비가 한동갑이라 그랬었어. 나중에 아셨을 때 어쩌셨어요? 내가 알고 뭐 어떻게 해볼 수 없지 뭐. 두 분이 같이 찍은 사진 이런 것도 잘 없겠네요? 사진도 없어. 우리 개인지 사진, 사진도 없어. 우리. 결혼식 사진도 없으세요? 네, 안 찍었어. 하나, 둘, 김치. 나 그 사진을 한 번씩 저희가 기념으로 찍어드려요. 따. 만약에 혹시 또 돌아가시면은 아버님이랑 결혼하실 거예요? 안 해. 아버님은요? 난 할 건데. 어? 어머니는 왜 안 하세요? 난 안 해. 그저 젊은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아이고 술도 많이 먹었고 지금 나보다 두 살 작은데 아무것도 못되고 숨이 차서 만날 방에 들어앉아 요 나와 있다가 얼마나 속상한지 알아? 근데 왜 이 영감하고 결혼을 또 해? 안 해 안 해. 어서오십시오. 예, 네, 환영합니다. 이쪽으로. 여기가 제가 한쪽에다 놔둔대. 네. 여기 앞에 앉으시면 여기다 놔둔대. Just you and I. 우리 아버님은 영화 얼마 만에 보신 거예요? 예, 어머니 쉽시오. 예, 고맙네요. 예, 예. 내일도 만나자 가시네. 과일을 하나도 안 먹잖아. 맞아. 오이는 이게 낫지? 한번 주세요, 이거. 무 하나만 주세요, 예. 저희 두 개 좀 주세요. 예, 예, 예. 애교 달달이 됐던. 그, 마트 카트 보고 싶은 거 있나요? 형님, 그게 정상하다. 그럼 이거 두 개가 있다고 하셨죠? 네, 이거 전시 프로 하나, 그리고 이거 주고 무거운 거 니가 들어. 이건 바지락이라 조심해야 되고. 이거? 아, 이거는 이거구나. 그냥 챙기면 돼요. 어? 이거 그냥 챙기면 돼요. 이 의료 그거라서. 야, 아, 바퀴에 된다. 흥묵게 하지 마. 선물이니까. 이렇게. 3개. 물 먹고. 고로케 샀어요. 어, 좋아. 이리 가져와. 맛있어요, 고로케. 마늘 고로케, 카레 고로케, 크림치즈, 그래, 크림치즈. 그래, 그렇게. 고로케, 고로케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너네 먹었어? 네. 다른 맛은 안 먹어봤는데. 지금 몇 시야? 지금 4시 5분이요. 아, 이거 언능 먹고 의자 정리해야겠구나. 그러니까,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냉장고가 아, 장난 아닌데. 아, 아하, 선생님 좋아하는 거. 되면 이제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해주시고. 아, 네. 탄산수. 넘나지 조절이 되겠네. 넘나지 조절이. 아, 넘나지 조절은 안 되나 보구나. 넘나지 조절 되는 건 저거는 넘나지 조절. 어머니,
또 뭘 주시려고 저희? 아, 또 깍두기 나오셨어. 장차 이거 봐, 어머님이. 어? 어머니 계셨네. 너무 손보수해 보니까. 양념이. 할머니 이거 홍시 드세요. 홍시 사왔어. 이거 시장 가서 사왔어. 홍시. 어? 네, 홍시 드시라고 사왔어. 어머니, 단양 구청에 있는 고로케 유명한. 빵. 고로케. 고로케. 빵. 샴푸에 사오신 것 같아. 어머니가 자꾸 주시니까. 네, 원래 있는 거잖아. 돈 안 드릴 것 같아. 우리도 그냥 얻은 거래요. 사랑하니까. 오늘은 트로트 데이로 정했는데. 예, 노래. 성경이 노래를. 너 정생 연습해. 의자 날리지 말고. 할머니도 오실 때 우리가 이제 BGM. BGM을 깔아놓기로 했는데 제가 찾아서 이런 거. 이리 와, 이리 와. 성동일 1999년 발표 앨범. 조현민 앨범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빨간색. 연숙씨. 어리지 않아도 좋아. 영숙씨는 뜨거운 가슴 떠날 수 없을 거란 게. 도대체 왜 그러세요? 이 무게를 이거 보면 안 된다. 그러세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러세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아니, 네 노래 연습하라고 빨리 아까 뭐야. 야, 그 재래시장 무슨 약장사. 약장사 의자 피는 것 같다, 이제. 어떡해. 아, 그래도 의자 한번 팔아봤다고. 그렇지. 네. 아코디언이네. 의자 한번 팔아봤다고. 야, 우리 이 마을 내일 모레까지만 해먹고 튀자. 응? 알았지?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 날 약이랑 매트 닦으래요. 아, 약이랑 매트 닦으래요. 자, 할머니들, 할머니들. 자식 필요 없어요. 자. 우리가 왜 3일 동안 왔겠습니까? 다 우리 어머니들 자식들이 못하는 걸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거 같이 해주셔야 돼요? 아니, 너 우리가 하는 동안 빨리 노래 연습이나 해. 얘 노래 잘해. 그래, 가수야, 가수. 야, 사랑의 배터리. 아, 확실히 하루에 해봤다. 요령들이 생겼구나. 벌써 따다다다 끝내는데. 아, 넌 여기서서 노래 연습이나 해. 우리 할 테니까. 댄스랑. 우리 학교에 너 연습이나 해. 못하겠어요. 아, 빨리 해. 여기다가는 우리 아예 전기요를 깔아드리자. 안에 주 전체로 쳐들어서. 오. 형이 어떤 쪽으로. 어르신들이 단판 깔아가지고 따뜻하게 입고 넣거든, 보시라. 담요는 미리 자리에다 하나씩 놔두면 되겠더라. 네. 줄 거야. 근데 이게. 보이스! 이제 뭐 자세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게 없잖아. 여기 안 보여요, 여기서. 이거를 가운데다 놓고 이 큰 의자들을 사이드로 밀어버리면. 됐다. 아, 좋아. 아니, 오늘 세팅이. 아, 노란색. 뻥 뚫리고. 아니, 여기서도 영화 볼 수 있어, 이렇게. 야, 여기는, 완전 VIP석인데. 방석을 잡을 거야. 방석. 하하. 귀여워. 80세 이상. 여기 80세 이상.
저 여기 그 다음에는 70세 네. 이상. 한 번만 좀 이따가 할 거. 아니 평상에 딱 좋은 것 같아. 좀 이따 할 거. 이렇게. 얘 뭐래도 무서워. 선배님 이거. 나 벌써 이게 고를 쪼는 것 같은데. 좀 이따 하세요 그러면. 저러다 피 한 통에 쓰러진다 장석이. 좀 이따가. 맞아 성경아. 네. 오늘 놀이하니까 저기 오늘은 좀 이쁘게 머리 좀 만지고 좀 해. 네. 단장 좀 해. 립스틱이라도 좀 발라볼까? 뭐라도 가수 같아 보이게. 오늘 상큼 버전. 됐어. 됐어. 아, 사람 같다, 이제. 아, 이제 사람 같다. 선배님들도 좀 볼터치 좀 해드릴까? 선배님들 좀 볼터치 좀. 우리 반지 가문에서 반기문 총장 다음으로다 우리 반지가 제일로 큰 인물인디. 아이고 그래서 오늘 가끔 좀 신발 신고 오빠도 한잔 칠까? 아이고 이쁘네 이쁘네 한잔 나와요 나와요 화면에 이렇게 단장을 좀 이렇게 해야 아이 밤이라 안 보일까 봐 아 예뻐요 너무 어려 보이세요. 이거 했다고 어려 보이면 내가 평생 이러고 다니지. 아! 빨간색으로 하는 거야? 핑크 저랑 똑같은 거. 예쁘죠? 과즙 메이크업 해드릴게요. 과즙 메이크업 뭐야? 상큼한 메이크업. 아, 상큼하게. 맥스? 네. 맥스 워크. 네, 이 볼이 아 이게 되게 어려 보이시네요 선생님. 고객님 만족하세요. 어떻게 괜찮다, 마 예쁘다, 마. 괜찮다, 마. 선배님 볼터치 하실 시간이십니다. 볼터치? 다들 하셨어요. 되게. 오, 제일 발색이 잘 되시네요. 다른 분들은 영화 찍을 때도 안 하시는 분장을. 아니 다른 분들은 다 술톤이라서 이게 볼터치가 발색이 안 되는데 선배님은 잘 되시네요. 어려 보이세요. 네. 오 정말. 아 정말 너무 좋네요. 모자에 이어서. 네, 그러니까 돈이라도 서서 이렇게 뭐 네. 그래서 그렇게 하든지 셀럽들 초대하든지 저기 한 분 카트 끌고 오시네 지금 벌써? 아, 벌써 야 창상아 저분 아니야? 어? 와! 야 창상아 어머니 저분이세요? 어 저분이요 어, 맞잖아요 이거 어려운 거죠 저 뒤에 아 우리 창상이 또 우리 한번 하자 나갔나 왜 그래? 네, 예 의자 꼭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고맙네요. 예. 내일도 만나자 가신. 안녕하세요. 의자 말씀하셨잖아요. 예, 의자 대신에 이걸 사왔어요. 예? 아이고,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어차피 의자도 그렇고, 똑같으니까. 아니, 나 그냥 앉는 것 때문에. 여기 앉으시면 되거든요. 아이고, 비싼 거 골라 의자로 쓸게. 괜찮습니다, 아마. 나는 줄게. 또 수술을 해가지고 막 앉지를 못해. 내가 그 의자 그거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한번 앉아 보십시오. 앉아 보십시오. 와, 짠이시. 아이고, 형님. 어떠십니까? 괜찮으세요? 아, 편해요. 예. 다행이네. 그럼 미안해, 어떻게 해, 아저씨.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보. 아. 네네. 네. 이제 가져갈게요. 아, 맛있는 거 드시다 가시면 되지. 과일 드릴게요, 과일. 과일. 다행이네요, 맛있어. 괜찮아? 괜찮아? This is love beyond rose. When you kiss me, heaven sighs, and though I close my eyes, I see love and rose. 어제 보다 훨씬 맛있다. Yes. It is not that fun. 여기 오늘 매실차거든. 응? 매실차 오늘. 뜨거워. 우리 저거 밖에 불 켰나? 간판불?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이장님 오셨어요. 아유, 먹었습니다. 앉으시죠. 어, 언제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이거 사과. 와, 이 귀한 거를. 아니요, 고맙습니다. 네네네. 저, 어르신, 그럼 저희 이거 잘 먹겠습니다. 이거는 제일 앞자리, 제일 좋은 자리로. 어쩔 수가 없네요. 아, 없으니까. 아까 밥 너무 잘 먹었습니다. 밥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저는 이성경이라고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여기 매실차랑 팝콘이랑 요거 허드바다입니다. 예, 예. 여가수께서는 무대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창피해. 잘할 수 있겠지. 어르신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 종일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 노래하는 꾀꼬리 이성영 양을 큰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자, 박수. 어머님, 안녕하세요. 좋아요.
안 빼가주세요. 남은 여자의 흔들리는 자체 눈물로 눈물이 흐르고 나는 매도 흐르고 잊어버린 안녕하십니까. 아까 낮에 뵀었죠. 예. 그래요. 예, 예, 예. 이쪽 가시면 됩니다. 너 앉았어. 예, 예, 예. 아이고. 저기. 예. 저, 예, 저, 예, 제가 놓겠습니다. 저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네, 따뜻하게 보실 수가 있어서. 난로, 난로 못 받으셨죠? 따뜻하니, 이거 받으셨어요? 난로 못 받으셨죠, 난로. 못 받으신 분? 응, 따뜻한 거. 손난로. 추우니까. 담요 좀 덮으세요, 이거. 상당히 추웠어요. 그래요? 이것도 네. 추우시니까. 아, 이렇게 추워하시다. 네? 아니요, 너무 좋아요. 강의 좀 듣고 싶어요. 네? 네, 감사해요. 자, 이제 추우시니까 저희 바로 수상한 그녀라는 영화인데요. 2년 전인가 이게 한 870만 명 든 그해 최고로 거의 흥행한 영화거든요. 그리고 병에 쓰러지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말씀, 아이고, 아이고, 말씀이 말씀이 말아 나가지 말아요. 저 이러지 말아요. 제가 50년은 더 젊어 보이게 해드릴게요. 하나, 둘, 셋. 나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나랑 같이 살래요? 아니야! 불을 좀 줄여주시고 여기 불을 좀 줄여주실래요? 자, 그럼 영화 시작하겠습니다. 자, 노인을 떠올렸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해볼 사람? 주름하고 검버섯. 늙으면 얼굴에 잔뜩 생겨요. 거북이. 너무 느려요. 쾌쾌한 냄새가 난다. 나이가 들면 창피한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야, 이놈들 너무하네. 니들은 뭐 안 늙을 것 같아? 전 안 늙을 건데요? 전 서른 넘으면 자살할 거예요. 그걸 구질구질하게 70~80까지 살아요? 그때 나가 그랬거든. 서른 넘으면 확 뒤져버리려고 했는데 애가 써버리더라고. 시집간 지 1년 만에 남편이란 인간은 독일까지 가서 탄광 막장사 뒤집을고. 그러게 왜 그 기생 오래비 같은 놈하고 야반 도주를 해가지고 내가 얼굴만 반지르한 놈은 명이 짰다고 했잖여. 그래도 우리 프랜차이즈가 잘 됐잖아. 아, 그렇지. 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여기다가 넣고 드세요. 국립 반지. 이렇게 넣고. 포도가도 안 드셔도 돼요? 이거 괜찮아? 괜찮아? 포도가도. 포도가도 그 가운데. 우리 현철이 현철이 아직 칠순잔치도 못해본 년이 우아래도 없이 어따 대고 온기는 것이오! 어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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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너는 생선 조림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일러줘야 알아먹겠냐? 무시를 깔지만 말고 우개도 덮으란 말이다. 너 아침부터 또 어디 가? 너 기껏 딴 따로 만들려고 엄마가 이 고생하면서 사는 줄 알아? 너는 왜 아침부터 애 기는 죽이고 그러냐? 그러고 네가 뭔 고생을 한다고? 네가 뭔 고생을 한다고? 집에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림만 하는 애가 자식 교육은 나가 너보다 한참 윗질이여. 너는 아범 나가는데 잘 다녀오세요 한마디 하면은 입이 삐뚤어진다냐? 정말로. 아이고. 영화관도 못 갔어. 시집살이 하는 게 어딜 가. 시어머 시아버지가 호래 같은데. 참지. 우리 시어머니 별 나가지 더 했어. 우리 시어머니가 94세 돌아가셨어. 내가 20살에 와가지고 94세 돌아가셨어. 이제 9년째인가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너 엄마 생각은 안 해? 할머니 때문에 엄마 돌아가실 뻔한 거 몰라? 아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렇다고 할머니 어떻게 그런 데를 보내? 야, 요양원이 어디가 어때서? 요즘 요양원은 시설도 좋지, 먹을 것도 잘 나오지. 할머니 같은 노인들 지내기는 더 편하대. 어, 할머니. 아,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아이고, 그럼 가지. 그러면 아들도 그 보면 좋다. 아, 좋다지. 예, 좋다 하지. 그런데 와서 건강하는 거 보니까 우리 엄마가 이제 건강하시구나 그래. 그래 전화 아들이 전화받으면 전화를 하거든. 그래가지고 나는 몸이 아무리 안 좋아도 전화 받을 적에는 소리를 크게 질러. 그거 아이고 여보세요 이러면 아이고 우리 엄마 걱정하니까 어. 아플까봐. 그럴까봐. 아마 전화 엄마 여보세요. 50년은 더 젊어 보이게 해드릴게요. 말을 하되 고맙네.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아가씨가 집에 안 들어왔다고? 정말 여기도 안 오셨어요? 전화는? 전화해봤어? 밤새 계속 했는데도 안 받으세요. 아유, 아이고 이쁜 강아지. 고추 한번 따 먹어볼까? 두희씨는 무슨 노래 하고 싶은데요?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우리 누바 우리 누바 사랑의 이야기 담뿍 담은 편지. 나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잘했어 우희가 딱 맞아가지고. 내가 달라져야 나도 젊어지는 수밖에 없어. 백녀들
어때요? 달려? 아이고, 노인네가 맛이 갔나? 이 농사일에 찍어도 아 대학 두각킴이라고 아이고 애먹어 애먹어 부모들이 뭐 고리 뚝 빠지는 걸 뭐 다시 근데 돌아갈 마음은 있고? 마이너스 A병 환자분하고 혈액형 같으신 분 계세요? 수술할 혈액이 부족해요. 가족분들 중에 혹시 없으세요? 할머니, 지혜랑 할머니랑 똑같잖아. 내가 그 피해요. 여기는 왜 왔어? 지금 뭔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손자, 우리 지아 피를 빼면 다시 늙어버리잖아. 늙는 게 뭐가 좋다고 돌아와? 빨리 수혈하러 가요. 저기요. 혹시 붓들이라는 아이 알아요? 알아요? 예전에 간단쟁이를 남편도 없이 키우던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간단쟁이가 병이 났는데 도통 나아질 않아서 하루에도 몇 번씩 목숨줄을 놓으려고 했죠. 근데 그 간단쟁이 엄마는 가슴으로 끌어안고
눈물로 말했어요. 붙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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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숨처럼 붙들어라. 제발 목숨처럼 붙들어라. 빨리 가요. 제 아들은 제가 책임지고 살릴게요. 가세요. 그냥 가세요, 제발. 제발 가셔서 남이 버린 시래기도 주워먹지 말고 그 비린내 나는 생선 장사도 하지 말고 자식 때문에 명절 남편도 얻지 말고 나처럼 못난 아들도 낳지 마세요. 그러지 제발. 제발. 제발 가세요, 엄마. 아니. 난 다시 태어나도 다름없이 똑같이 살란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도 다름없이 똑같이 살란다. 그래야 내가 네 엄마고 네가 내 자식일 테니까. 응? 엄마, 붙들어. 좋은 꿈을 꿨네. 참말로 재미나고 좋은 꿈이었구먼. 재주가 늘었구먼. 뭐 어때요? 후달려? 뭐 어때요? 후달려? 가! 고맙습니다. 재밌게 보셨어요? 추운데 끝까지 보시느라 고생하셨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조심 들어가십시오. 안녕하세요. 내일 어머니 또 오실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예, 내일도 오실 시간 되면 오실 거예요. 형님 안 추우셨어요? 오늘은 괜찮았어요? 재밌으셨어요? 어머니들 조심 들어가십시오. 조심 하세요. 예. 난 저 고구마를 마저 빨리 배웠으면 좋았을 걸. 불이 너무 약한데? 확실히 점점
우리가 좀 요령도 생기고 예. 반응도 좋아지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아유. 아, 이 예능은 장사가 신기한 게 진짜 스텝이 아무도 안 도와준다. 아, 요 정도만 하고 보통 끊거든. 야, 진짜 어르신들은 다 되고 가신다. 성경아. 네. 너는 저기 아무래도 오늘 서빙하느라고 힘들었으니까 저기 스파게티 만들어. 배 꺼지셨어요? 야, 저녁 배는 따로 있는 거야. 정확하게 타이머를 6분에 맞춰놓고 야, 뭐 탄내 나는데? 고구마 구웠어요. 거기 돌려야 돼요. 집게로. 이거? 이거 불빨 버려주세요. 싹 다? 네. 물로 한 번만 헹궈주세요. 이거를 저쪽에서 자꾸 할 게 아니라 여기다 놔두고 비닐로 여기를 씌우는 게 나은 것 같아. 이게 될라? 일단은 쭉 저쪽으로 펴봐. 되겠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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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지? 이거 요 안, 위로 올리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쌓기가 애매하더라고. 잠깐만. 먼저 올리세요. 우리 이문을 막자. 추워서 못 자겠어, 우리. 어디다 하시려고요? 여기다? 여기하고 저쪽 뒤쪽하고. 안 춥디? 네? 아, 너무 더워가지고 중간에 너무 더워? 계속 끄고 잤어. 아, 그 전기장판이 이상해. 오늘 한번 바깥에 한번 볼까, 우리? 제가 열심히 할게요. 얘 더워서 못 잤어요? 그럼 우리 방이 딱 맞다. 아. 추우셨어요? 아니, 잡아, 네가. 자, 해봐. 딱 돼. 됐지? 응. 하도 될 것 같은데? 네. 나 안에 들어가 봐, 바람. 안에 들어가려고요?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봐. 어때? 진공 상태예요. 진공 상태야? 예. 그럼 됐다. 예. 그냥 그냥 놔두고 와. 아우, 진짜 흡족하다, 어르신들. 노릇노릇해질 때 제일 좋은 순간. 마늘이 노릇노릇해질 때. 이때 조개를 익혀줘야 해요. 와우, 조개들이 입을 벌렸어. 됐어? 어우, 짜! 이거 잠깐만, 간을 한번 다시 봐야겠어. 조개가 많으니까는 엄청 짰어. 어떻게, 어떻게, 어? 물을 넣어? 면수지. 면수야? 몇 자? 어우, 신박하게 자. 그렇죠. 이걸 다 넣어버리고 진짜 짜요, 진짜 심각하게. 그냥 면 넣고.
듣기만 하면 되지? 네, 버무리면 돼요. 어, 너무 짜요. 심각한. 면이 많으니까 괜찮네. 그래. 아도 오늘 고생들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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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맛있겠다. 맛있어. 어이, 엄마. 어이, 엄마. 기분 느끼지 말아야지. 아. 야, 이건 진짜 버릴 게 하나도 없다. 많은 거 먹어. 와, 진짜 고구마. 맞아, 고구마 구운 것도 다 익었을 텐데. 오늘의 셰프. 냄새는 잘 나는데. 어, 이거 익은 것 같은데? 하나만 줘봐. 까볼까요? 하나만? 까보자. 이게 수제 들어갔다 다시 빼서 호일에 넣었어요. 선생님 말. 됐다, 됐다, 됐다. 익었어요? 익었어요? 어, 근데 이거 색깔이, 감자 색깔이 나지? 이거 뭐지? 생겼네. 야, 이거는. 네. 이거 선배 주세요. 이거 제가 까. 아, 내가 깨. 저 뜨겁다. 아, 뜨거워요. 어? 이거 선배 주세요. 이거 제가 까. 아, 내가 깨. 너무 까지 주면 난 뭐가 돼. 하얗게 생겨갖고 완전 단데. 아. 오빠 달아. 여기 되게 많아요.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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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안 뜨거우세요? 와, 얘는 못 만지는 게 없어. 이거는 야, 안 뜨거워 진짜? 야, 얘 보면 진짜 안 뜨거운 것 같아. 김 저렇게 나는데. 자력하는 것 같아. 자력. 뜨겁죠? 왜 안 뜨거워? 괜찮다. 괜찮다. 아, 뭐라 이거. 고기 구워 먹을까? 고기 구울 거야? 소고기 있어요. 그 집에서 제일 비싼 거. 야, 이거. 정경이가 이거 딱 집는데 내가. 내 카드도 아닌데. 응. 여기 가봐요. 두 개 맛있을 것 같아. 아니면 세 개? 하나? 그래, 여기. 하나? 이게 제일 좋은 거네, 그지? 와. 사실 오늘 먹기 위한 하루였어요. 근데, 네, 제가 보니까 그만큼 에너지를 쓰는 것 같아요, 은근히. 은근히. 나 기분 좋은 게 어제보다 더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는 게. 맞아. 오늘 어제보다 조금 이렇게 옆에 분들하고 좀 말씀을 좀 적게 하고. 어제가 막 피곤했던 게 뭐냐면 영화를 하는 동안에 어르신들 눈치를 보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치, 어제. 눈치를 보게 되는 거야. 근데 오늘은 관객의 반응을 좀 보다가 나중에는 나는 그냥 영화를 봤거든요. 아까 나 많이 막 울고 그랬어, 아까. 저도. 나도 이제 영화에 집중. 100%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관객의 눈치를 안 보고 그렇게 그러니까 뭐 너무 오늘 코드가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엄청 웃으시던데. 야한 농담할 때 제일 많이 웃으시던데. 그러니까 영화에서 야한 돈 잘 벌어오고 밥일만 잘하면 돼. 밥일에서 두 분이 대놓고만 하는 게 웃으시던데. 남자는 그저 처자식 암 굶기고 밥일만 잘하면은 아! 괜찮아요? 아, 어떻게 해? 근데 오늘은 어제보다 확실히 좀 더 뿌듯하더라. 그러니까요. 어른들이 알고 찾아오시고 와서 편하게 모시고. 그러니까 하고. 어른들도 이제 한 뭐 반 이상은. 예. 네. 내일은 우리 시내 나가자. 시내 나가서 맛집 한번 먹어보자. 제첩국? 제첩국도 진짜 괜찮아. 그럼 내일 제첩 해장국을 먹을 거면. 네. 오늘 술을 일부러라도 많이 먹어보자. 진짜 네. 효과가 괜찮은지 어때? 네. 과연 장사가. 회장이 되는 위해서. 것인지. 회장이 아이고, 진짜 느껴. 저는 뭐 사실 술 오늘은 진짜 술 먹기 싫은데 제첩 해장국이 정말로 아이고. 숙취에 좋은지. 아 이게 불 조절 어떻게 하더라. 밑에 그... 가스통 이거 돌리면 불 켜지는 거 아, 내가 했잖아. 야, 너 집에 못 갈 수 있어. 내가 할게.
You must be from Jupiter, 'cause you made me feel like a man in a rocket. You're so peculiar, make me sing, make me dance like a puppet now. You're so peculiar, just wanna be on your planet forever now. Forever now.마늘 마늘. 잘 익었죠? 아. 마늘이랑 같이 드세요, 마늘. 아, 좋아. 이게 핵심이에요. 어, 씻기 전에 빨리 드세요, 선배님.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마늘 많이 올려야 돼요. 마늘이 없으니까 심심하더라. 야, 근데 너는 우리 집에도 오고 여행도 그렇게 가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걸 한 번도 요리를 안 했어? 네? 그때 라면 한 번 안 드시고. 진짜 너는 라면을 못 끓인다. 아니 그때 안 드셔보지 아예 드시지도 않았잖아요. 우유? 우유 넣었다고. 아. 우유는 맛있죠. 야, 마늘이 더 우유를 넣더라고 쟤는. 우유 맛있어요. 약간 그 얘는 또 이래? 그 매운 라면 스프랑 네. 우유랑 만나가지고 라면 매운 맛을 살고 또 고소하면서 혹시 냉장고 그거 있나? 뭐 오늘 낮에 저기 해주신 깍두기. 깍두기. 자, 한 개만 딱 하고 다시. 아, 이게 또 깍두기가 색깔이 너무 예쁘다. 이게 또 익은 게 아니라가지고 또 뭐 마무리니까 다른 느낌이 있을 겁니다. 이건 뭐 느끼해요. 저 이제 여기서 살 쪄서 살을 얻어갈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내일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오늘 아침에 이제 표정이 안 지워진 걸 보고 너무 부어가지고 잘 잤어? 어머 또 커지지? 어, 왜 부르다 얘 몸이 옆으로 더 커진 것 같아 지금 먹고 어, 저 이게 점퍼 좀 이렇게 해봐 나처럼 어떻게 쏙 빠집니다, 여러분. 이게 딱 긴장감 이렇게 빠지는 거. 괜찮다. 아유. 빠질 때가 걱정입니다. 주무세요. 잘 자. 네? 어제 우풍이 하나도 없어졌네? 어, 우풍 없어졌지. 아, 네가 제일 추웠을 거야, 사실은. 나 여기 막고 여기 막고. 나 좀 막았어. 불구했습니다. 소독하겠습니다. 소독. 장승이 너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코피 나고 있으면 나한테 맞은 줄 알아. 대박.
왜 코 안 고시지? 그래도 어제 고기 먹었다가 좀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찌개 먹을 때보다 일요일부터 일하시나? 안녕하세요. 일요일부터 일하시네. 일요일부터? 일요일 안 쉬시나 보네. 8시부터 안 되는데. 고이시도. 제첫곡이 열어야 되는데? 제첫곡. 창수는 거의 좀 빌려줘야 되는데. 내비가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내비. 어떻게 이거 수가 운전을 했지? 좋다. 짱 좋네. 길도 좋고, 단풍도 물들고, 산도 보이고, 강도 보이고, 다리도 보이고. 무겁네요. 이제 안 닿죠? 그만 뚝뚝 가보세요. 안 닿잖아. 엄마 괜찮다. 아이고 이쁘다 진짜. 오셨습니까? 정말 퍼펙트하군요. 검색을 다시 해보고. 지금 경보라면 진짜 압도적으로 무조건 따라잡았어요. 그리고 3년 내내 체육부장이었어요. 남녀봉에서 수학여행 가가지고 막 춤추면 이렇게 야식 주잖아요, 간식으로. 그런 거 딱 막 진짜 정색해줘야 돼. 자, 각반의 체육부장 일어나서 막 춤 대결. 싫어. 진짜 싫어. 하지마. 막 춤에 나온다. 시동을 걸어봐. 제첫곡이 소가리밖에 없는데. 올갱이 짱구. 그쵸? 소가리? 안녕하세요. 이거 포장도 되나? 포장.
앞에야 가슬기장고. 그게 제철국이랑 맛이 비슷하고. 제철국은 이제 조개 국물. 그거죠. 아, 국물 맑은 거죠. 아홉 넣고. 아침에 먹긴 그게 낫죠. 예, 올갱이 파전도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예, 올갱이 많이 들어있어요. 파전도 하나. 파전 하나 주세요. 아, 포장으로 해드릴까요? 네. 예, 맛있겠다. 잤나? 네. 잘 잤습니다. 너는 잘 잤지? 납땜을 좀 만든지. 송경아, 아니, 송경이 나갔어? 신발 여기 있는데? 방에는 방에 없어. 이불 개져있고. 실수로 갔나? 실수로 갔나 보다, 얘. 아, 그랬을 수도 있겠네. 어, 신발 여기 있잖아, 한동안. 야, 어차피 그냥 올 거, 저 준혁이 좀 태워줘. 에? 준혁이 좀 태워줘, 그냥 올 거. 아, 뭐, 성경이, 성경이 뭐 100번이라도 태워주죠. 아, 비누가 없네. 아, 빨리 비누를 또 해야 되나? 아, 어머니 여기 계셨네? 아. 예, 예, 저기 어머니 거. 저 가지고 오고 있어요. 아, 진짜로. 아, 지금 가지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건 어떠세요? 보다 짐을 많이 실으면 좋아. 아. 어디 가서 누가 뭘 주면 많이 실으면 그게 좋고. 아, 이거. 가구가 좋네요, 이거. 가구가. 그래요? 그 아저씨 아니네. 그 아저씨 아, 털보요. 털보요? 예. 털보 오고 있어요. 그 아저씨 털보더라. 예, 네, 안 그래도 그 끌고. 어머니. 그 아저씨 끌고 와? 네, 끌고 오고 있어요, 아이고. 지금. 아, 이걸 날 왜 사줬어요, 부모님? 아, 저희들이 마음으로 불편하신 분들. 오네, 털보 오네. 아유, 야, 어머니는 오로지 털보다. 털보 너 왜 안 오냐고. 예, 예, 예.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털받는 여기 있어. 우리 이제 씻고 나올게. 아니다, 뭐 저는 뭐 이것도 관전 포인트지. 네. 뭐 씻고 나오는데 뭐가 변했지? 저 맨날 그러게 뭐 목욕탕 앞에 있으면 목욕하고 나왔는데 어 씻으러 왔냐? 맨날. 별 야 아, 비포 애프터가 별 차이가 없는데. 아까 모습에 비 맞은 모습? 더 초췌해졌는데, 얘가. 완전 고구마를 씻습니다. 아니, 이렇게 약간 멍한 느낌 이런 거 되게 좋아. 아, 아까 내려갈 때 포스터 챙겨 나가는 건데. 괜찮다. 어, 성준이 오는데요? 또 후진해서 오는데? 선배님. 제가 올갱이 해장국을 사왔습니다. 그 제철국은 근처에 없어가지고. 그럼 뭐? 올갱이 국이, 올갱이 해장국이 여기 아침에 먹긴 해. 와. 일단, 성경아, 너 움직이지 마, 이제. 사왔으니까 움직이지 마. 너 먹었어? 야, 야, 성경이 의자 좀 줘. 창수가 빨리. 야, 아니, 아니. 올갱이 좋았잖아. 아, 근데 맛있게 드시는 게 전 더 좋아요. 식사하실까요? 와. 야, 집보다 낫다. 김치도 종류별로 있고. 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우님. 네, 잠깐만, 잠깐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이거 우리는 이거 약간 뜨거울 거니까. 네네. 와. 아 또 선배라고 또 여성이라고 사기 그릇에 지들 또 양은 에다 먹네. 저기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데. 고맙습니다. 오늘 진짜 뜨거워 보세요. 미쳤지. 이게 네가 사온 올갱이 이거야? 이거? 올갱이 파전입니다. 올갱이 파전? 아 이게? 네 올갱이 파전. 성경아 너 제가 조금만 인상이요. 불 같아. 맛있다. 밥을 정다지. 짱이다. 밥도 이거 10분이면 됐어. 와, 올갱이가 이런 약간 모래도시 같은 게 있어. 그러니까 밥 되면 되고. 클리어. 클리어. 설마지네. 장석이는 먹으면서 설마지. 드세요. 여기 홍시도 있어요. 드실 수 있어요? 그럼 먹는다. 아. 야 그래도 시쪽 한번 먹어봐. 여기 이제 안창살 같은 느낌이지. 그리고 시는 멀리 뱉어봐. 저 카메라 맨 뒤에 있는 메인 카메라 쪽으로. 얼마나 네가 폐활량이 좋은지. 제가 90년도인가? 대학교 축제 때 껌물 200개 챔피언이었습니다. 기가 안 막힌다, 또. 너는 도대체 기가 안 막힌 게 뭐가 있어? 아, 서서 하겠습니다. 자, 해봐. 와, 진짜 너무 멀리 나간다. 영양이 한번 해볼까? 시비 드릴게요. 아, 진짜 하나밖에 없는데. 아, 떨어지면 안 되는데. 게임 뭐다. 에이, 무슨 소린데요, 신발. 아, 이거 왜 잘 쓰세요? 어차피 형님 건데도 다 뭐. 야, 뒤꿈치 묻은 것도 내 음식이냐? 씻어 오겠습니다. 아, 나 염소 있니? 아. 자, 다시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야, 노즐을 잘못 썼어, 노즐을. 아, 이거 또 충동 발동하게 만드네. 저 봐. 하나 줘봐. 씨발라드려요? 씨발라드려요? 너 밥 똑바로 해. 제가 씨 발라드려요? 두 개 발라서 하나 드릴게요. 입에 넣다가? 야, 준혁이랑 나랑 해볼게, 장서가. 너랑 나랑 해서 설거지 하게 하자. 저 안에 들러기? 맞추기면 되는 거야, 맞추기. 몇 턴지 맞추기. 아, 저 바구니에? 어? 어? 아! 나는 좀... 방향이. 아, 이게 0점이 안 맞네, 내가. 방향이. 너무 갖고 있어. 잘하시네요. 아, 형님, 예. 아, 응? 씨. 와. 도로 하시게요? 도로 한번 타보지. 이게 내 거다. 이게. 아니, 굳이. 야, 승부욕이 남다. 이러니까 네가 연기가 안 되는 거야. 뭐 한번 딱 하면은. 저도 다시 할게요. 왜 이렇게 씨가 많지, 여기? 이거 내 씨 같진 않은데. 일단 급하니까. 네 씨, 내 씨 가릴 게 아니야. 여기 이걸로. 응. 야, 똑같은 조건으로 가자고 했잖아, 닦지 말고. 뭐야? 이게 약간.
어떤 거지? 이거?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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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세계가 뚜루룩 있지? 마 똑같다 괜찮다 아유 아무거나 넘어왔어 와 넘어왔어? 씨 봤지 어떤 거야? 요거 정확히 이거? 요거 중에 하나인데 와 홈런이네 자 장석이 니꺼 네 빨리 찾아야 돼 여기 있어요 봐 야 여기 성경이 많이 무너졌다 이제 감기 주셔서 막한다 내 씨가 이 밑에 들어갔는데 여기 있어 여기 하나 더 있어 아니요 여기 쓸게요 그냥 바닥에 많아요 아무거나 하나 하는 게 이걸 자꾸 하다 보니까 씨에서 광이 나요 이제 단맛구나 자 그럼 이걸로 게임 안 되겠다 멀리 던지기 하자 멀리 던지기 아 멀리 던지기는 제가 분류해요 매점 꼬리 시키기 꼬리 오케이 너네 편 먹어 내 편 먹을 사람 아, 저 그래 네, 그럼 나 응원한 사람 누구야? 저, 아 그래 선생님 어. 파이팅 할 수 있습니다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다, 자식아. 어디로 간 거야? 안 들어갔어요. 나 들어간 줄 알았는데? 왼쪽에 떨어졌어요. 한참 착각 갈라야지. 무조건 들어간다, 이거. 무조건이다. 무조건이다. 이거는 이미 진 게임이었어요. 아! 야, 너만 들어가면 돼. 그럼 무슨 구야? 너만 들어가면 돼. 성경 화이팅. 즐거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성경아, 우리 깔끔하게 치우자. 네. 자, 화이팅! 바닥 청소까지 다 해야 돼? 네네네, 그래야죠. 야, 성경이는 빼줄까? 쟤는 일찍 일어나서 뭐 재첩국도 사오고. 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와, 진짜 더럽네. 엄청나게 더러웠구나, 밥상이. 이러면 안 돼. 밥 먹는 거에. 그럼 얘네 설거지하는 동안 우리 포스터나 붙이러 갔다 올까? 마을에 가네? 네. 야, 우리 연극할 때 탁, 여기다 딱, 이거. 후통 딱, 이거 딱, 그러고. 아, 이러고 다니지. 뒷자로 딱 꽂고. 단풍이 고 한 2, 3일 사이인데도 훨씬 빨개졌어요. 그 내가 얘기했지만 난 정록색약이 있어가지고 단풍을 그렇게 아. 화려하게 못 봐. 그러니까 단풍놀이 가자 그러면 그걸 바로 가. 그러면 제가 이거 떼드리겠습니다. 스카치 테이프. 아니 내가 안에서 내가 뗄게. 예. 내가 이거를 얼마 만에 붙여보니 이렇게 딱. 우리 연구할 때 딱 이렇게 해야겠다. 우리 때 내가 포스터 붙일 때는 스카치 테이프가 톱니가 세로 돼 있었잖아. 그죠? 세로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탁 사이가 착 타고 탁탁탁탁 해서 딱딱딱딱 끊어졌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연세 드신 분들이라 이렇게 낮게 눈높이로 붙여야 돼. 네. 요령이 생겼어, 형님. 네. 나에서. 아, 이게 뭐 선수 됐지, 뭐. 뒷, 백 포스터가 안 보이잖아. 완벽한 거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무슨 아이는 아이고, 아이고, 마늘 모종심이신가 봐요. 예, 예, 예. 아유, 안녕하세요. 아, 마늘 모종하시는. 아이고, 전화면 어떻게 되시더라? 저 성동일이고요. 아, 성동일 씨. 아, 신청되기 처음이네, 예. 바지 지퍼가 내려오셔서. 아, 예, 예. 아유, 공기 좀 들어가라, 공기 좀 들어가라. 아, 공기? 이것도 좀 바람 써야지. 아. 우와. 아, 하나만 하나, 있으면 돼요, 하나만. 하나. 그래요? 그래, 너 배추국 끓여준다 그랬잖아. 됐어. 후원자 배추국 끓여 먹고. 아, 요, 요거요. 잘 먹겠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잘 먹을게요. 야, 정말 인심이 참 성경이하고 참 준혁이 또 일감 생겼네. 다듬어야지. 지금 약간 급해. 야, 너 이거 배추 다듬어야 돼. 배추 얻어 왔어. 저 지금 급해가지고. 근데 너는 볼 때마다 놀고 있냐? 저 지금까지 지금 이제 일어났어요. 그 아야 빨리 아예 화장실 가 톨레 갔다 와. 예. 와, 이 바람 어떡하지? 이거 뭐를 아 이거. 이거 천막 빨리 쳐야 되지 않을까? 비 오는 거 대비하듯이. 바람이 너무 불어서 이 대문을 닫아보면 이 완전 홍수 바람이라. 너무 추울 것 같은데 밤에. 와, 하늘이 꺼매. 구름이. 비는 안 올 거예요. 오늘 탄세 분 오시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바람이 걱정이다. 이거 어떡하냐.